생각이 쓸데없는 잡생각들이 많아. 머릿속으로 너무 생각이 많다 보니까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명신노량입니다. 선생님,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네. 불타는 트롯맨 이제 탑 13 네.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하고 있었잖아요. 네. 오늘 이제 이수원님에 대해서 선생님께 여쭤보려고 해요. 네. 이수호 씨 같은 경우에는요, 조금 보면 모나는 것보다는 너무 둥글둥글하다 보니까 내가 남들한테 너무 배려를 많이 하다가 내가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그래. 내 욕심을 너무 부릴 줄 모른다. 내 욕심은 좀 부리고 살아야 되는데 뭐든지 양보를 좀 하는 경우가 많아. 그래서 이 이수호 씨 같은 경우에는 내 욕심을 조금 부리고 살 줄 알아라. 할머니가 내 욕심을 부리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. 그러는 반면에 또 보면은 이수호 씨가 생각이 쓸데없는 잡생각들이 많아. 머릿속으로 너무 생각이 많다 보니까 머릿속이 혼잡해. 혼동스럽다. 그렇게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생각을 정리를 하면서 내 욕심도 좀 부려가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. 그렇게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고요. 자, 그리고 우리 이수호 씨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 계통 조금 건강상의 소화기 계통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.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. 불타는 트롯맨에서 네. 그래도 탑 이 순위 안에 들었으면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성공이 보장되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. 네네. 앞으로 어떨까요?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직 나이가 조금 어려요. 이분이 앞으로가 미래가 창창한 분이에요. 물론 이분 자체가 욕심이 없는 분이에요. 욕심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아등바등 하진 않을 텐데 인내하고 조금 견딘다 그러면 한 27, 28쯤 되면은 조금 빛을 보지 않겠나 싶어요. 끝으로 네. 이제 뭐 이 방송을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네. 이소님께 한 말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너무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되지만 내가 너무 욕심을 안 부리면 또 내가 얻어야 될 것들을 못 얻는 경우도 생기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은 어느 정도의 욕심을 좀 가지시고 사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선생님, 저희는 또 이제 다음 시간 다른 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